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에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희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희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열부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였는데 그 데인 곳에 붉으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열부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열부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붉으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배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찌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찌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열부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배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레위기 13장과 14장은 나병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은 옛날에는 우리가 문둥병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오늘날에는 신센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병이 레위기 13장 14장에 기록되었던 것은 그 나병의 중함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크게 미치고 또 그 병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오염되고 전염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병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뼈가 썩고 살이 썩어가고 있는 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나병의 모습은 곧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은 그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병이 걸리게 되면은 정말 불치의 병이다 보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거하게 됩니다. 결국은 격리가 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질 때까지 사람과의 접촉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13장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나병의 모습이 피부병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피부병인지 나병인지 애매한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그 사람을 오랫동안 격리시켜 놓고 그 진행 과정을 보게 되는 겁니다. 4절 5절 말씀에도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오랫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오랫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한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오랫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나병 환자인지 피부병 환자인지 구별하기 힘들 경우에는 이처럼 7일 동안 격리하여서 그 과정을 지켜본 다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죄다 죄 아니다 우리가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저 사람의 죄에 대하여 이렇고 저렇고 얘기합니다. 그 죄에 대하여 함부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죄에 대하여 우리가 더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자세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하여 그가 나병 환자인지 피부병 환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구에게 나아가야 하느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 자신의 피부를 보여주고 제사장이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제사장이 판단한다는 것은 그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다 하면은 우리는 죄 씻음을 받는 것이요,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 죄의 싹은 사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치료는, 나병 환자의 모든 고침은 제사장에게 나아가 제사장의 한마디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에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 죄의 싹은 사망인데에 이 사망의 죄의 값을 치를 수 있고
깨끗함을 받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이처럼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부정함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45절 46절 말씀에도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처럼 부정한 나병 환자의 삶의 모습, 혼자 격리되어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죄가 그렇습니다. 이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옷에 붙게 되고 가죽에 붙게 되고 사람을 부정하게 하고 그 사람도 나병 환자의 그 모습을 갖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옮겨져 가 많은 사람들을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죄의 오염, 죄의 전염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죄와 가까이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도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일곱 족속을 다 멸할 것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 백성들을 다 멸하여야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믿지 아니하는 그 가나안 일곱 족속과 함께 살게 되면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염하게 되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단절시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 있는 자라 하나님의 의로 향하기보다는 죄를 더 좋아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의 오염을 차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레위기 13장 나병 환자의 귀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 그리고 죄의 치료는 제사장에게 나아가 모든 판단을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해결자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이런저런 부위에 흰점이 일어나게 되고 또 피부에 불구스름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 환부를 제사장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낱낱이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죄를 시침받을 수 있습니다. 죄가 숨겨져서는 안 됩니다. 은밀히 지었던 모든 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열려졌을 때 우리는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리가 그랬습니다. 가슴을 찌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부르짖으며 눈물 흘릴 때에 우리의 주님은 그 세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의인인 척 자기의 죄를 숨기고 자기의 죄를 가장하고 있을 때는 화 있을진저라는 책망을 받았던 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 앞에 모든 것들을 열어 보여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낱낱이 드러나 시침받고 깨끗함을 얻어 정하다 일컬음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받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게 되면은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청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맞으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정결하게 씻침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아침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기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나병 환자의 귀례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쌀이 살이 썩고 뼈가 썩어가는 불치의 병을 제사장 앞에 나아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보이고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또한 정하다 일컬음 받게 하는 이 모든 기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오늘 정말 나병과 같은 불치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씻침받게 하시고 깨끗함을 입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의 오염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미쳐 그 사람의 영혼까지 망하게 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걸음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의 가정의 온 식구들이 죄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씻침받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체를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전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특별히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가키 뜰꿈 또 스틸베치아 프라이데 깔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침받아 청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교회들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가 용서함 받고 씻침받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말씀 앞에 다시금 정결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시며 교회들마다 이 피 묻은 복음을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의 비밀을 외칠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형제여 어찌할꼬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 바라보는 심령 심령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능력과 권능의 손이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보혈의 피로 그들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전보다도 더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슬픔 속에 있는 우리의 배숙정 권사님의 가정과 온 유가족들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장래의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진행되어지며 그 과정 속에서 유가족들이 새 힘을 얻고 위로와 평강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